안녕하세요. 공보이고 영재입니다. 오늘은 심부전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정상 심장의 생리, 심부전의 병태 생리, 그리고 만성 및 급성 심부전의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제 큰 줄기는 얼추 다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들은 이제 뭐 디지털리스 중독, 그리고 이제 콜페발라리, 그다음에 하이 아웃풋 페일리어, 그다음에 페리퍼럴 에데마의 원인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시에는 잘안 나오고요. USMLE 스텝 1과 스텝 2 CK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국시 보시는 분들은 콜페발라리 내용 빼고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고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디지탈리스 인톡시케이션입니다. 디지탈리스. 식물이 생긴 게 손가락 모양을 닮아서 붙은 이름이죠. 이제 심장을 뛰게 해주는 약, 즉 강심제인데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디지탈리스, 그 다음에 디적슨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디기탈리스, 디곡신 이렇게 부르죠. 이제 스텝 1이나 기종평에는 기전이 나오니까 이걸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요거는 소듐, 포타슘, ATPase 또는 이제 펌프라고 하죠. 요거의 블로커입니다. 디지탈리스가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심장을 뛰게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여러분 이제 본일 때 생리학 시간으로 잠깐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혈액의 칼슘 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나시죠? 정확한 수치는 검사하는 곳마다 레퍼런스 밸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 8에서 10 정도로 하면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세포 내부, 사이토플라즘의 칼슘 농도는 어때요? 세포 밖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양이죠. 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세포 안에는 칼슘 자체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엔도플라즘믹 레티큘럼, ER에 보관돼 있고 사이토플라즘 자체의 칼슘 농도는 낮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칼슘이 세포 내에서 아주 많은 신호 경로를 중간에 매개하기 때문에 딱 필요할 때만 농도가 쫙 올라가고 보통은 이제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심장을 비롯한 근육세포에서는 칼슘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근육이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기억이 날랑말랑 할 겁니다. 칼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근육 수축을 유도를 하는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근육도 딱 필요할 때만 수축을 해야지 지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막 수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칼슘 수치를 아주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수축할 때만 잠깐 칼슘 농도를 확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축 끝나면 얼른 다시 퍼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누가 하냐면은 여기 이제 소듐 칼슘 익스체인저, 줄여서 NCX라는 녀석이 하는 겁니다. 이제 세포 밖에는 소듐이 굉장히 많고 세포 안에는 소듐이 적죠? 그래서 이제 농도 그래디언트를 이용해가지고 소듐이 안쪽으로 뚝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칼슘을 바깥으로 퍼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그 소듐 포타슘 펌프가 칼슘이랑 무슨 상관인지 눈치채셔야 돼요. 소듐 포타슘 펌프는 기능이 뭐예요? 소듐을 세포 밖으로 퍼내고, 그다음에 포타슘을 세포 안쪽으로 들여오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이 NCX라는 녀석이 칼슘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파내려면 세포 안쪽에 소듐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TP, 아, 아니, 저기 뭐야, 소듐, 포타슘, ATPase. 얘가 이 NCX가 작동하는데 그 선행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요 소듐 포타슘 ATPH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NCX가 기능하기 위한 농도 구배, 즉 밖에는 소듐이 많고 안에는 소듐이 적은 요 소듐 그레디언트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세포 안에 칼슘을 퍼낼 수 있을까요? 못 퍼낸다고. 그러니까 세포 안에 칼슘 레벨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카디악 마이오사이트의 수축에는 원래부터가 칼슘이 필요하니까 요 칼슘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다? 파지티브 이노트로프다. 수축력을 강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요런 기능 때문에 얘가 이제 SA 노드나 AV 노드도 이제 건드리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파라심파다틱 톤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듐 포타슘 이 기능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얘가 기본적으로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는데 동시에 그 저기 뭐야
파라셈파드릭톤을 통해 가지고 심장 박동수 자체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얘 기능을 뭐라고 보시면 되면은 positive inotrope,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negative chronotrope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얘가 AV 노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AV 노더 블로커의 일종이다. 이게 디저프슨의 기본 양리학입니다. 그래서 얘 기능은 뭐냐면은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못할 때 심장이 팡팡팡팡 뛰게 해주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시니까 도대체 왜 생리학 시간 때왜 그런 쓸데기 없어 보이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지 좀 납득이 되세요? 다 이제 쓸만한 데가 있으니까 외우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 소듐 포타슘 펌프에 붙을 때 말입니다. 이 포타슘 자리에서 포타슘이랑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그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으면은 경쟁할 놈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저프슨이 더잘 붙는데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효과도 강해지겠지만 독성도 강해지겠죠. 그리고 또그 얘가 소듐 포타슘 펌프는 포타슘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포 밖에 포타슘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칼륨 하이퍼칼레미아가 잘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랑은 칼륨 농도가 굉장히 연관이 나쁜 거예요. 이제 그 낮아도 문제고, 그 다음에 쓰다 보면 높아지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일렉트롤라이트 팔로우업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하면서 잘 살펴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다 싶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소듐 포타슘 펌프는 모든 세포들의 활동에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어때요? 좀 뭐가 좀 잘못될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뭐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딱 건드릴 놈만 건드리고 엉뚱한 거 건드려서 부작용 안 일으키게. 그쵸? 그래서 요 약은 아주 오만 대다 건드려가지고 부작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긴 아주 대표적인 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식물 추출물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다행히도 얘 부작용은 상당히 특이적인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면은 아 이게 디곡신의 부작용이구나 이걸 알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GI 심텀 뭐냐면은 이거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에요. 속이 메스껍다, 구역질 난다, 소화가 잘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요게 흔한 부작용이라서 꼭 염두에 둬야 되긴 하는데 사실 그냥 일반인들도 워낙 그냥 살다 보면은 속안 좋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사실 이렇게 비특이적이고 뭘로 별로 응급해 보지 않는 걸로 오면은 사실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검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내시경을 해야 되나? 속이 안 좋다 그러던데. 이런 거 굉장히 고민돼요. 답을 뭘로 찍을지도 고민되고요. 자, 근데 이럴 때 항상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실습을 가니까 거기 이제 교수가 하는 말이 It's always history, history, history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디저프슨 문제 정말 CK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알면 쉬운 문제인데 모르면은 굉장히 환장한다고. 어떻게 문제를 내려면은 당연히 이제 나이가 좀 있는 할아버지가 속이 메스껍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병원에 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행히도 문제에서는 히스토리를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보면은 이 디저프슨 때문에 아노렉시아, 너지아 같은 이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었네 아니면은 뭐 약을 최근에 바꿨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세요. 속이 안 좋은데 히스토리 잘 읽어보니까 뭐 심장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나오면은 10중 8구는 디적스입니다. 그래서 디적스인 부작용과 관련된 검사를 고르면은 엔간하면 답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검사를 해야 되냐면은 그거 이제 좀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여튼 속안 좋은데 심장 약을 먹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반드시 디적스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이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얘가 이제 심장이 일렉트롤라이트를 많이 건드려 놓잖아요. 당연히 부정맥이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은 그 디적슨 사용할 때 EKG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오는데 이뭐 이런 식의 그 EKG 변화가 기본적으로 생긴다고 해요. 근데 뭐 물론 이거는 디적슨의 그 독성을 나타내는 거는 아니고 디적슨 쓰면은 그냥 모양이 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이제 아이스크림 스쿱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살바도르 달리의 그 수염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건 시험에 안 나오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까 얘가 이제 디적슨이 심장 박동수 자체는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SA 노드도 떨어뜨리고 AV 노드도 깔아앉히는 네거티브 크로노트로픽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AFib with Rapid Ventricular Rhythm, RVR이 있을 때 이걸 디조어센으로도 컨트롤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얘가 소듐 포태슘 펌프를 건드린다고 했는데 이 소듐 포태슘 펌프는 이제 세포 외부, 내부에 기본적인 charge gradient와 membrane potential을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membrane potential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부정맥 기전을 하면서 뭐 RONT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걸 모르셔도 되고 여튼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심근세포에서 엉뚱하게 전기를 만들어 버린다. 요런 이 PVC 같은 것들. 이런 게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PVC가 잘 생기고 요 PVC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VT라든지 VFib 같은 게 생기고 당연히 life threatening arrhythmia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특징이 어떠냐면요. 피지컬 엑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뭐그 혈압을 재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EKG 상에서는 브래디카디아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보면은 이제 10초 단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 뛰는 거죠. 그러면 하트레이트가 어때요? 대충 한4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한테 자세히 뭘 물어보면은 가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뛰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에이트리움 상에서 이렇게 이제 막 자글자글자글자글 해보이는 거 어때요? 약간 이제 에이트리움 타키카르디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이게 문제 근데 이게 에이트리아 타키카르디아는 있는데 밑으로 잘 내려가냐면은 그러니까 벤트리클이 반응을 빨리빨리 하냐면은 그렇진 않다고. 왜냐면은 디적슨이 AV 노달 블로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이트리움에서는 신호를 막 만들어내는데 이게 그 벤트리클까지 내려가지는 못하고 그냥 심방만 막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AFib에서 레이트 컨트롤을 이제 베타블로커나 아니면 디족슨 같은 걸로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요 디족슨 사용할 때 가장 특징적인 심전도 소견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에이트리움은 열심히 막 뛰고 있는데 벤트리클의 리스폰스는 느리고 오케이저널한 PVC가 나온다. 이게 아주 디적슨 사용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뭐 요런 뭐야? 요런 뭐야? 뭐 요렇게 생기는 뭐야? 이런 게 약간 스쿱 모양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디적슨 사용해가지고 요런 EKG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거 방금 EKG 보면서 했던 설명을 여기다 이렇게 다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피로, 혼란 뭐 이런 거는 아까 이제 뭐속 메스껍다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장 특징적인 그 신경학적인 증상은 뭐냐면은 요 옐로우 비전. 아까 뭐 속이 메스꺼운데 약뭐 먹냐고 쭉 물어보니까 심장약 먹는다고 하면은 혹시 디적슨일까 꼭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세하게 히스토리를 해보니까 하늘도 노랗대. 아 그러면은 이 하늘이 노랗다,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 이게 아주 디적슨의 특이한 부작용입니다. 아주 빼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뜬금없이 여기에 대해서 안과 문제, 눈 검사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디적슨 부작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약뭐 먹는지 확인해야 되고 일렉트로라이트 스터디 같은 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디적슨 중독이 되면은 어떤 증상을 보이냐를 봤는데 그럼 만약에 이런 디지털 톡시시티가 의심되면은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하느냐도 이걸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게 갑자기 왜 생겼을까?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막 어지럽고 속 메스껍고 하늘이 노랗다. 뭐 이렇게 왔는데 히스토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약 먹는 것 중에 심장 때문에 약을 먹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디지오톡시시티의 문제 세팅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노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뭐 어지러움, 뭐 속쓰림, 뭐 메스꺼움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보일 때 물론 노환의 일종으로 그렇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해서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며칠 혹은 몇주 내, 그러니까 이제 급성이나 아니면 아급성으로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닐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 부자연스러운 변화의 아주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부작용을 조절을 잘 하면서 자주
잘 쓰고 있던 약물인데 갑자기 몇주 만에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은 사실 잘 없고요. 질병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약물을 추가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drug interaction 아니면은 또 약물 자체의 부작용으로 증상이 발생한다. 이게 굉장히 흔한 경우고요. 특히 이제 CK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런 식의 세팅은 문제를 자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즐겨 쓰는 스토리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디족신 문제의 그 전형적인 양식이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요. 심장 때문에 원래부터 약을 먹고 있었는데 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안 좋아져서 결국 최근에 약을 하나 추가했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아, 물론 어렵게 만들려면 이것도 안 줍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야, 노인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최근에 약을 추가했나 그런 거는 반드시 히스토릭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 기본인 거 알지? 라고 문제 출제자가 그렇게 의도를 깔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그렇게만 얘기하든, 아니면은 최근에 뭐 때문에 추가했다고 얘기를 하든, 뭐 이렇게 주든 간에, 이렇게 갑자기 디적신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가 뭐냐면은, 주로 여기 나오는 항부정맥제 계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미오다론, 베라파멜, 퀴니딘, 프로파페논 뭐 이런 걸 써놨는데, 요 아미오다론만 빨갛게 해놨죠? 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디적신의 심장 부작용 중 하나로, PVC, VT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건 기억나세요? 근데 디적스는 주로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congestive heart failure 쓰는 약이잖아요. 근데 CHF의 주요 사망 원인은 뭐다? 심장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사망으로 이완하는 게 아니고 ventricular arrhythmia가 갑자기 생기면서 죽는 게 굉장히 흔한 사망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life-threatening한 ventricular tachycardia를 막기 위한 약제가 요 아미오다론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럼 왜 아미오다론에 빨간 글씨 해놨는지 아시겠죠? 아미오다론이 이거 뭐안 좋아 되는 약, 뭐 나쁜 약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PVC, 디곡신은 워낙에 그 이제 PVC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인데 요 약의 적응증인 CHF는 원래도 PHF, PVC나 아니면 VT가 일어날 수 있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조절이 안 되다 보면은 디적신을 그렇다고 안쓸 수도 없어. 그러면 아미오다론을 추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도는 좋았지만 그렇게 아미오다론을 썼다면요. 이 약은 디적신의 메타볼리즘을 억제하는, 디적신 메타볼리즘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디적신의 혈중 농도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 약을 처방을 하려면은 반드시 디적신 레벨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낮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몇주 정도는 close monitoring이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안 돼서 디지털 톡색세대를 일으켰다. 이게 아주 문제에서 흔하게 쓰는 빌드업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나머지 약물들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누가 구석구석까지 암기 잘했나 물어보는 시험 아니에요. 클리니컬 리즈닝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적스는 congestive heart failure에 주로 쓰는 약이고, 아미오다론 역시 congestive heart failure에서 쓸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머지 약들하고 디적스를 같이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만, 요 아미오다론은 충분히 같이 처방될 수도 있다는 약인 거죠.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누가 봐도 디지털 톡시시티인 사람을 줬어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 밑에 있는 검사들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게 생긴 이유는 뭘까? 이 사람은 디적스는 congestive heart failure에 쓰는 약이고 갑자기 그거에 대한 증상이 심해졌다면 갑자기 그런 그 디지털 톡시시티의 증상을 보인다면 원래 잘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congestive heart failure에 쓰는 다른 약 때문에 drug-drug interaction으로 증상이 생긴 건 아닐까? 그렇다면 혹시 아미오다론을 최근 추가하지 않았나? 환자분, 혹시 심장 주치의가 최근에 다른 약을 추가했다고 얘기했었나요? 아니면 약제를 사용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메디케이션 히스토리를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best clinical reasonin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여기 있는 것들이 쭉안 나오면은 주르륵 다 나온다면은 그 뭐부터 해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아니 신기능 검사부터 해야 돼, 일렉트로라이트 스터디부터 해야 돼, EKG부터 찍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고 돈안 드는 메디케이션 히스토리 테이킹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성이에요. 결론은 간단한데 빌드업이 너무 길었죠. 제가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좀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 뭐 이렇게 치사한 문제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임상에서 정말 정말 기본인 그런 문제들. 저도 저기 뭐야. 저는 물론 아주 간단한 외래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환자들한테 증상을 물어보다 보면은 아, 이거 약물 부작용인 것 같은데 생각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무슨 저기 CC를 가지고 오면은 뭐가 됐든 간에 메디케이션 히스토리를 테이킹을 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CK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 우리는 어때요? 특히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은 자세하게 그 피지컬이나 아니면은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기보다는 대뜸 랩부터 내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기본이 되는 데는 게 always history, history, history라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이 디족스는 중독 증상, 이제 스텝 1이나 CK를 보셔야 볼 때는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빈칠 문제 중에 하나인데 문제 세팅은 주로 제 심장병으로 약을 원래 먹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도 어질어질하고 속도 더부룩 구역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약물 복용력에 대한 청취다. 아마 아미오다론 같은 약을 새로 추가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리고 비단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이 든 사람에서 최근 며칠 혹은 몇주 내로 새로운 증상이 생겼으면 그때는 반드시 메디케이션에 대한 히스토리를 자세히 물어봐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검사들을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디족스는 중독 증상은 약물 기전상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을 때잘 생긴다고도 했고 반대로 디족스는 중독이 생기면은 거꾸로 이제 하이퍼칼레미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포타슘 레벨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타슘, 마그네슘, 칼슘은 그냥 무조건 셋이 짝꿍으로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도 같이 체크를 하시고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은 디족스는 중독 일으킬 수 있으니까 펀크레아틴인 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족스는 레벨 직접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 물론 EKG도 기본으로 찍어야겠고요. 자, 그래서 요런 게 있으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선 약물 용량 자체를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당장 일렉트로라이트에 문제가 있으면은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한 교정도 필요하겠고요. 요런 이제 제너럴 서포티브 케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부정맥이 발생하면은 뭐 베타블로커나 디피브로 치료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제가 전에 부정맥 할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당장 환자가 넘어갈 것 같으면은 ACLS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DC를 치거나 아니면 이제 V-Fib이면은 디피브를 치거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종 역시 시험에 나오는 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족신 레벨을 빨리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면은 그때 이제 Artificial Digoxin Antibody 같은 거를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되고 아 혹시나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으면은 조심스럽게 이제 포타슘을 투여를 하는 건데 만약에 디족신 때문에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겼다 그러면은 만약에 EKG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칼슘 글루코네이트 빨리 줘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포타슘이 뭐 7에서 8이 정도까지도 너무 시비어하게 높으면은 응급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디족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디스크레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제너럴 서포티브 케어니까 그거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나는 디족신이라 그래가지고 아티피셜 디족신 안티바디 찍었는데 그거 말고 엉뚱한부터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페시픽한 앤티도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것까지 필요한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제너럴 서포티브 케어만 잘 해줘도 괜찮은 건지 그거는 뭐 제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국시 보는 사람한테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USMLE 보는 사람한테는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이 내용이 사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생화학이나 생리학 이런 내용들이 서로 연계가 쫙 돼가지고 공부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스텝 1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14 잡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얼마인지까지 떠드는 좀 지겨우셨죠? 이제 남은 거는 좀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ore Pulmonary, 그 이제 폐성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국시에도 참잘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왼쪽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폐에 물이 차고
그게 결국 다시 오른쪽 심장에도 부담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폐에 그냥 문제가 처음 생겨서 그게 right heart failure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세요. 그 RV preload, right heart failure는 요 RV preload를 증가하는 상황을 유도를 하면은 뚜렷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숨을 크게 들이쉬는 거. 숨을 들이쉬면은 JVD가 떨어져야 되는데 jugular venous distension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커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쿠스마우 사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constrictive pericarditis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hepatojugular reflex 이런 게 있었죠. 배를 꾹 이제 누르면은 전에는 없던 jugular venous distension이 생기는 거. 역시 이제 증가하는 프리로드를 RV가 제대로 받아내질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폐에 문제가 생기면은 왜 결국 라이트 하트에 문제가 생기느냐? 요거는 퍼머너리 베슬의 중요한 특징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이거는 그 호흡 생리와 병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폐혈관은 있잖아요. 이 O2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 이완해서 그쪽으로 혈액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O2 농도가 떨어지는 쪽은 혈관이 닫혀가지고 혈액을 못 오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폐에서 산소 농도가 높다. 그 말인즉슨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이랑 공기를 빨리빨리 교환을 해가지고 묵은 공기는 내보내고 프레시한 에어를 잘 들여오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때요? 혈액을 많이 보내야 알베올라 캐필러리에서 가스 익스체인지를 잘할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반대로 알베올라 O2가 떨어졌다는 말은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잘안 되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쪽으로는 혈액을 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거는 그래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하고 좀 반대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조직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쪽 혈관이 더 열려서 혈액을 보내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산소가 풍부한 조직에 혈액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산소를 더 보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폐의 베슬의 형태하고 그 시스테믹 베슬하고는 산소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폐는 산소가 풍부한 곳일수록 혈관이 열려가지고 더 혈액을 많이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출생 직후에 호흡을 시작한다. 그러면 앙 울면서 숨을 크게 확 애가 들이쉬겠죠? 그러면 이제 알베올러스가 이제 그렇게 확 열리면서 PaO2가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폐 혈관들이 쫙 열리면서 원래는 이제 혈액이 right ventricle에서 pulmonary trunk로 올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ductus arteriosus를 통해가지고 에이올타로 넘어가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반대로 이제 거꾸로 압력이 낮은 퍼머널 아터리 쪽으로 혈액이 쫙 끌려가니까 그게 이제 피럴 서큘레이션에서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서큘레이션으로 급격히 넘어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당연히 이제 덕투스 아르테리오서스의 폐쇄가 되는데 숨을 계속 잘 쉬어주면은 이제 폐는 낮은 압력으로 이제 심장의 혈액을 쭉쭉 빨아 올리게 된다. 이게 피럴 서큘레이션에서 이제 출생 후에 노멀 서큘레이션을 이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COPD라든가 이런 게 등등의 이제 폐 질환을 이유로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알베올라 가스 익스체인지가 잘안 되든지 하다 보면요. 퍼머너리 캐필러리들은 지들이 있는 장소가 지금 기체 교환이 잘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자기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게 폐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폐 전체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폐가 원래는 낮은 압력으로 혈액을 쭉쭉 빨아들여 줘야 되는데 혈관들이 죄대 문을 꽉 틀어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right ventricle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peripheral vascular resistance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fterload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고 right ventricular hypertrophy 등의 일종의 cardiac remodel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전은 이제 여러 원인으로 이제 VSD가 있는 경우, 이제 보통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막히던지
아니면은 이제 수술로 교정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경우죠. 그러면은 이러면은 있잖아요. 그 left heart가 right heart보다 압력이 높으니까 처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혈액이 이동합니다. 그거를 이제 left to right shunt, LR shunt라고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오른쪽에는 그 혈액이 너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이 많은 혈액들을 폐로 다 보내는데 폐에서는 그 이제 혈액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이렇게 피가 많이 오면은 여기서는 기체 교환이 제대로 안 된다. 딴 데라도 좀 가야 된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수축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이번에도 어떠냐면은 폐 전체가 그래버린다고요. 다 지들한테만 혈액이 많이 오는 줄 알고 야, 딴 데라도 좀 가. 그러면서 수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아주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폐 동맥들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면서 폐혈관의 압력이 엄청 올라간다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아이젠맹거 신드롬이라고 하고 이때쯤 되면은 이제 RVH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면서 폐혈관의 압력이 뭐 시스테믹 BP랑 거의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높아져요. 그래서 중간에는 잠깐 션트가 없어졌다가 나중에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RL 션트가 생기고 그럼 이제 비너스 블러드가 이제 왼쪽으로 섞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이너시스. 이제 그것도 O2에 잘 반응하지 않는 사이너시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폐동맥 고혈압으로 이제 right heart failure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뭐가 있냐면은 제일 흔한 게 AST나 VST 뭐 PDA 뭐 이런 겁니다. LR 션트가 생기는 질환들.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그 폐혈관 이제 자체의 문제. 이제 chronic pulmonary embolism, 그다음에 chronic vasculitis 이런 것들도 역시 폐혈관이 좁아지면서 혈관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 실질의 문제 때문에 산소가 없어서 폐쇄 동맥이 수축하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core pulmonary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걸 흔한 원인이 COPD나 ILD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최근 실컷 본 것들은 보통 이제 left heart의 문제가 결국 돌고 돌아 right heart의 문제가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mitral valve의 disease, valvular disease나 아니면은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랬고, 이것까지는 쉬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른쪽에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왼쪽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의 이제 증상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 퍼머널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 아까도 말했듯이 근본 원인은 폐에 있고, 그것 때문에 오른쪽에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인데 이제 흔한 에티올로지는 COPD나 ILD.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가 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CK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우리나라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오죠. 근데 또는 그 다음에 이제 obstructive sleep apnea, 그 다음에 obesity ventilation, hypoventilation syndrome.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비만한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점점 이제 비만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뭐 자기 전에 뭐 호흡기 이제 끼고 잔다 뭐 이런 사람들 종종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core pulmonary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lung의 gas exchange, 그 다음에 oxygenation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만성 질환들 일체를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뭐냐면요. 사실 막 그렇게 이게 증상이 특징적이지는 않아요. 디스프니아, fatigue, lethargy, 그리고 심하면은 뭐 exertional syncope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exertional angina도 합니다. 근데 이제 피지컬 소견이 조금 특이하죠. 그 이제 그 핀체 검사상에서는 이제 peripheral edema, JVD가 아주 뚜렷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prominent A 웨이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맥압 다 깜빡하셨죠? 괜찮습니다. 저도 안 보면은 금방 까먹어요. 시험 볼 때만 아시면 됩니다. A 웨이브가 뭐냐면요. right atrium이 수축할 때 JVP가 갑자기 탁 뜨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게 right heart failure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right ventricle이 프리로드를 제대로 못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RA의 혈액이 원래는 수축하면서 RV로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거꾸로 새가지고 A 웨이브가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프로미넌트한 A 웨이브가 보일 거고요. 또그 다음에 loud S2. 이게 뭐냐면은 이제 pulmonary hypertension이 생기니까 relative pulmonary stenosis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ulmonic valve가 쾅 닫혀가지고 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 right-sided heave라고 아니면은 이제 또는 right ventricular heave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CPX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심장 진찰 이런 거를 해보셨죠? CPX 우스키 하면서 그때 그 에이펙스의 박동 느끼는 거 해보셨어요? 근데 그잘안 되죠? 그거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요, 그 침대에서 왼쪽 가슴벽을 매트리스에 바짝 대고 거의 뭐 이제 왼쪽으로 이제 엎드리다시피 한 다음에 숨을 푹 내쉬어서 폐를 최대한 쪼그라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를 짚어보면은 어딘가 맥이 콩콩 뛰는 게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그게 그래야 이제 겨우 잡히는 건데 대강 옆으로 뉘어놓고 느껴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잘안 되죠.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left ventricle의 pointer maximal pulse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에이펙스의 그런 그 진동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요 마찬가지의 방법을 right ventricle를 쓰려고 하면 말입니다. right ventricle은 원래 이제 스터눔 뒤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이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core pulmonary가 되면요, right ventricle이 커지고 심장벽도 막 두꺼워지면서 맥이 쾅쾅 느껴지다 보니까 그 RV의 맥이 스터눔 바로 왼쪽에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터눔의 바로 왼쪽에서 심장의 박동이 느껴진다? 이게 core pulmonary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고 CK에서 상당히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알아서 피지컬을 해주니까 알려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글쎄요, 저 이거 CK 시험을 보기 전 이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피지컬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이거 진짜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이제 너무 어려운 방법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좀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크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이랑 퍼스타일 리버, 이건 뭐냐면은 이제 혈액이 간에 쌓여가지고는 라이트 허트가 뛰는 게그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을 통해가지고 간까지 간이 뛰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트라이커스피드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EKG 상에서 뭐 RBVV, RAD, RVH 이런 거를 찾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에코카르디오그래피를 통해서 오른 심장의 문제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진을 하는 방법은 right heart catheterization을 통해서 정확한 압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요 검사는 이제 그 진단과 동시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검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이런 문제들은 결국 사실은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생겨도 언젠가는 오른쪽 심장에까지 영향을 줘갖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왼쪽에서 처음 시작한 건지 아니면은 오른쪽에 그냥 오른쪽만 단독으로 생긴 문제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제 문제를 잘 읽으시면요, 그 이게 맨 처음에 심장 문제에서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은 폐 문제에서 시작한 건지 힌트를 분명히 주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면요, congestive heart failure의 특징적인 임상상이나 신체 검진 소견을 가능하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pulmonary edema로 인한 올솜니아나 crackle 이런 것보다는 COPD에 의한 wheezing 아니면 bare chest 이런 걸 준다든지 아니면 S3를 안 준다든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pulmonary edema가 아니고 렁이 오히려 그냥 이제 굉장히 깨끗하게 시커멓게 보인 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ILD의 그런 GGO 패턴을 준다든지 그 허니컴 레전 뭐 이런 걸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폐에 문제가 있다는 펄머나리 에데마로 물찬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폐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 펄머나리를 잡아내시면 돼요. 이제 문제를 몇번 풀어보시면은 이제 감이 좀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원인 폐 이거 여기 와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다 이제 기억하는 건 너무 어렵고요.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원인 폐 질환을 해결하는 게 최선입니다. 심장 자체에 그리고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은 교정 수술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이제 뭐 pulmonary embolism이 있으면은 뭐 anticoagulation을 뭐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많은 경우에서 long-term auto treatment를 해주는 거 여기 어떻게 나오지? long-term auto treatment 요거를 해주는 게 결국 폐혈관의 확장을 시켜가지고 혈압을 낮출 수 있으니까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폐 실질 자체에 문제가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COPD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롱텀 트리트먼트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원인 질환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내용이 하이 아프카디아 페일리어하고 이제 커서 페리페럴 에드마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이제 국시에도 종종 등장하는 주제이기는 하지만은,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제 막 그렇게 기전을 막 엄격하게 구별하고 막 이거 자체를 물어보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가지고, 이쪽은 좀더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하이 아웃풋 카디아 페일리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하트 페일리어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는 이제 심장의 부하,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로드가 너무 크게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카디아 리모델링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좀 반대로 이 시스테믹 바스큘러 리지스턴스가 너무 작아서 심장에서 혈액이 확확 빠져나가다 보니까 심장이 많은 혈액을 도로 채우고 또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에 지쳐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 시스테믹 바스큘러 리지스턴스가 작아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오비시디입니다. 이건 어때요? 온몸에 베슬들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베슬들이 늘어난 만큼 페리페럴 바스큘러 리지스턴스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VF.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원래는 혈액이 알트리에서 캐필러리를 거쳐서 이제 그 베인으로 오는 긴 여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베인으로 확확 와버리다 보니까 이제 페리페럴 바스큘러 리지스턴스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너스 리턴이 확 늘어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볼륨 오버로드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AVF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든 아니면 이제 사고로 생겼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트 페일리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AVF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전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이제 Patent Ductus Arteriosus, PDA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이 있거나 아니면 아네미아가 굉장히 심할 때, 이때는 어때요? 그 메타볼릭 디맨드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페리페럴 바스딜레이션이 생기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페리페럴 바스큘러 리지스턴스가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Paget disease, 그다음에 뭐 Thiamine deficiency 이런 것도 역시 이제 Heart failure를 동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Thiamine deficiency일 때 이제 heart failure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beriberi disease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임상적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이제 hyperdynamic circulation. 이제 심장이 아주 쾅쾅쾅 뛰다 보니까 맥을 만져보면은 맥이 굉장히 빠르게 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운딩, 쿵쿵 뛰면서 쾅 하고 세게 뛰는데, 이건 어떠냐면은 반대로 이제 이완기에 힘이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맥이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바운딩 페리퍼럴 펄스, 요런 게 이제 에어틱 리거지테이션이나 이제 PDA의 피지컬 소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위 아프 카디아 페일리어에서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리퍼럴 스웰링이나 아니면 이제 퍼머너리 에데마.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심장, 비너스 리턴이 늘어난 거를 이제 심장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에데마가 생긴다, 뭐 이렇게 이해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트 페일리어니까 이제 에데마 생긴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aterally displaced point of maximal impulse. 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심장의 에이펙스의 진동을 느끼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꼭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제 마른 사람은 느껴지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원래는 그 에이펙스의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 느껴지냐면은, 대략 이제 미드클라비큘라에서 미드엑슬러리 사이, 미드클라비큘라와 미드엑슬러리 라인의 사이 정도. 그 외에 엑스레이 찍으면은 에이펙스가 대략 그쯤에 있잖아요. 근데 그쯤에서 느껴져야 되는 게, 이게 완전히 미드 엑슬러리 라인 쪽으로 왼쪽으로 좀더 치우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심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동반되는 게 여기 시스톨릭 플로우 머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심장이 쫙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뭐 상대적인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그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토 리거지테이션이 생긴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하이 아프 카디아 페일리어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이자 이제 심부전의 마지막 순서, 그 커즈 오브 페리퍼럴 에데마 이건데,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저번에 사실 제가 뭐그 심장 원인인 것과 아니면은 이제 네프로틱 아니면은 이제 리버시로시스 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거랑은 조금 이제 다르게 구별해가,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긴 하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한 건데, 앞에 내용을 조금 들으셨으면 요 내용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리퍼럴 에데마 생기는 게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 물이, 그러니까 온몸 자체가 그냥 젖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온코틱 프레셔, 그러니까 이제 혈액 내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를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는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줄줄 새는 경우. 네 번째는 그래도 새는 걸 이제 걷어내는 하수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물이 넘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물이 너무 많아서 새는 경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볼륨 오버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heart failure가 있을 때 아니면은 renal sodium retention이 있을 때 이러면은 물이 너무 많으니까 안 부을래야 안 부을 수가 없겠죠. 아니면은 이제 venous obstruction 이런 게 있으면은 혈액에 이제 vein이 꽉 차니까 밑으로 부을 수밖에 없겠죠. 막힌 부분 아래쪽이 붓겠죠. 두 번째는 물이 새는 거를 막지는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혈액이 원래 oncotic pressure라고 해가지고 삼투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물이 새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힘이 있죠. 이 온코틱 프레셔를 주로 담당하는 게 알부민인데, 알부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혈액이, 아, 그, 저기, 혈액의 그 혈장 성분이 그 조직 쪽으로 새는 거를 막아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알부민을 만들어 놨는데, 네프로틱 신드롬이나 아니면 프로틴 루징 엔테로파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죄다 빠져나가 버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로시스, 말뉴트리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든지, 둘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히스토리나 랩상 하이포 알부비네미아를 유발할 만한 원인 질환이 뚜렷하게 있는 걸 확인하든지 아니면 이제 랩에서 알부민 뚝 떨어진 거뭐 심하면 2, 뭐2.5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튼 뭐 그쯤 된걸 직접 확인하든가 둘중 하나만 알아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포 알부비네미아에 의한 에데마를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특징이 어떠냐면은 첫 번째 그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복수의 감별 진단 얘기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jugular venous distension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심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제 JVD가 생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페리퍼럴 에데마는 뚜렷하지만 퍼머너리 에데마는 없습니다. 심장이랑 상관없으니까 안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알베올라 캐필러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부민의 퍼미어빌리티가 높고 원래도 그러니까 물이 좀잘 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림파틱 플로우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가지고 에데마가 그 이제 그 새는 거를 잘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폐는 있잖아요. 알부민 없다고 해가지고 물이 잘 새는지는 않단 얘기예요. 폐의 조직적인 특성상. 그래서 이게 그 카디오제닉 에데마 주로 이제 하이드로스타틱 컴프레션 뭐 볼륨 오버로드에 의한 에데마랑 그다음에 이제 하이포 알부비네미아에 의한 에데마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멍이 너무 커서 줄줄 샌다.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 캐필러리 퍼미어빌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죠. 이게 주로 이제 염증이랑 상관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안지오 에데마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제 일도 중의 그 알러직 리액션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RDS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malignant ascites 같은 것도 이제 들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 다치거나 하면은 염증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처가 빨갛게 붓잖아요. 그게 온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물이 고여 있는 거를 걷어내지를 못하는 것. 즉 이제 림파틱스가 obstruction이 됐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림포나 다이섹션 같은 수술을 했던지, 아니면 이제 덩어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림프가 꽉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hypothyroidism 이런 것도 이쪽 분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구별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첫 번째랑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신장 때문에 부었는지 아니면 간이랑 키드니 때문에 부었는지를 구별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ugular venous distension이랑 hepato jugular reflex, pulmonary edema의 유무로 구별하는 게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부전도 마무리를 했네요. 큰 주제 하나가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신부전은 책에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적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딱 정해져 있어서 원래도 그렇게 별로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이제 3개가 올라갔는데 그중에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얼마 없어가지고 네, 뭐좀 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너무 오히려 내용이 쓸데없는 게 많아가지고 좀 불편했으셨나? 뭐 어쨌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판막 질환인데 이제 판막 질환은 워낙 이제 각각의 질환이 특이적이라 가지고 크게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 이제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